아, 그 쳤을 때 기분이요? 끝내기? 끝내기 안타. 거기에 제가 뭔가 주역이 되는 상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. 쳤을 때 됐다 했죠. 상상하고 있었는데 대기타석에서 뭔가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들어갔는데 치자마자 홈런인 건 알았는데 공이 계속 이렇게 휘더라고요. 그래서 휘지 마라 했는데 휜 걸 봤어요. 근데 코치님이 그래도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죠, 파울링. 다음에 꼭 치는 걸로. 아쉽게 네. 승리 투수가 네. 그래도 좀... 아니요, 승리 투수는 전혀 바라지 않았고 만약에 그걸 바랬다면 욕심이 없고 일단 팀이 이긴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이수민님, 김한 선수 구스타한테 물 뿌린 거 물어봐주세요. 아, 이거 물 뿌린 거는 끝내기 찬스 저희가 계속 있었잖아요. 그때부터 승민이 형한테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때마침 옆에 승민이 형이 있었고 뭐 다른 의도는 없었고 그냥 승민이 형이 좋고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서 다른 의미 없이 승민이 형한테 뿌렸는데 처음에 뿌리려고 갔는데 승민이 형이 없는 거예요. 제 옆에 있다가 제가 이제 진혁이 형이 치고 너무 좋아서 앞에 뛰쳐나갔거든요. 근데 옆에 돌아보니까 승민이 형이 없더라고요. 근데 승민이 형도 저를 저한테 물 뿌리려고 달려오길래 그때 눈만 쳤는데 둘 다 서로 물 뿌리게 됐어요. 역전했을 때 네. 엄청 기뻐하던데. 아, 그렇죠. 승 투수 조건이 돼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팀이 역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던 것 같고 낙연에서 경기 초반 흔들렸는데 퀄리티 스타트 피칭 너무 멋있었습니다. 이해 바치고 전광판을 바라봤는데 어떤 의미였나요?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이제 점수 주는 과정이 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전광판을 바라봤던 것 같고 좀 후회가 되는 그 이해였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 뒤에 이제 뭐 좀 강남형이나 1-1에 좀 더 잘 막아보자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 이렇게 말해준 덕분에 또 3회, 4회, 5회, 6회까지 잘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. 우리 균한이신 승리를 위해 경기 내내 스코어가 엎치락뒤치락 신장 떨렸을 것 같아요. 정우 선수 역전했을 때 느낌 궁금합니다. 제가 던지고 내려와서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동점되고 역전되면서 너무나 기분이 또 특히 훈이 선배님이 그렇게 역전 적시타를 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끝내게 근데 끝내게 안 타. 몇 대 몇으로 이겼어? 6-5로 이겼어. 6-5 맞니? 몰라. 형님은 유독 중요할 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인드로 타석에 서시나요? 무조건 타점을 먹겠다는 마인드로 합니다. 근데 요즘에 못 먹어가지고 조금 신경질이 많이 나 있습니다. 동희가 원래 좀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기회가 오길래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. 홈진을 먹길래 아 했지만 아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탐욕스럽게 타점을 먹고 싶었습니다. 자신 있으셨죠? 뭔가 칠 것 같다고. 제가 장현식 선수 볼을 좀 잘 치는 스타일이라 자신 있었습니다. 어찌됐건 뭐 플라이는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노진현 선수 또 한 번 끝내기 짜릿했습니다. 9회 말 벤치에서 누가 끝내기 칠 거라 생각 찬스는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진짜 와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. 끝내기 안타 치셨을 때 펜스 맞았는데 넘어가지 않아서 아깝지는 않으셨는지 처음에는 그냥 이제 끝났구나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펜스 맞고 나니까 아까웠습니다. 그게 또 제가 좋아하는 타점이 4타점짜리라서 그게 1타점 1루타로 끝나서 너무 속상하고 홈런은 4타점인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